오늘 드디어 지킬앤하이드 천회 공연. 네. 우리 사랑하는 동료들 그리고 사랑하는 여러분들, 지킬앤하이드가 천회까지 왔다는 게 정말 믿어지지가 않습니다. 이렇게 특별한 날에 함께해 주셔서 정말 감사드립니다. 고맙습니다. 네. 공연 전에 제가 첫 공하는 느낌 든다고 10년 전 첫 공. 저 너무 좋아요. 이렇게 이쁜 루시들하고 또 좋은 선배님들 또 동생들하고 너무너무 편안하고 너무 좋습니다. 계속 우리 지킬 끝날 때까지 응원 많이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천회에 함께 할 수 있어서 너무 감사하고요. 이 자리에 서 있을 수 있다는 게 참 영광이고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조지킬입니다. 2004년도에 코엑스에서 이렇게 둘이서 또 소냐하고 같이 초연을 했는데 그때 형 나이가 34이었구나. 저는 25이었고요. 해수로 11년이 지나서 지금 나이는 밝힐 수 없지만, 아니 그때 첫 공연 때를 잊을 수가 없을 정도로 힘이 뭐 오늘 곧 죽을 것처럼 공연을 하더라고요. 그 열정과 그 에너지에 너무너무 감동을 받고, 천회 그리고 10주년 여러분께 이 순간에 영광을 돌리겠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지킬앤하이드 신입생 은지킬입니다. 네. 두 지킬앤하이드 장인분들 옆에서 이런 얘기하기가 조금 민망하긴 하지만 선배님들께서 잘 닦아주셔서 제가 손쉽게 이 자리에 올라올 수 있었던 것 같아요.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형님들. 네, 감사합니다. 앞으로도 많이 사랑해 주시고요. 진심으로 감사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저는 오늘까지 댄버스경을 853회 공연을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지 더욱더 큰 자부심을 갖게 되고, 초심을 잃지 않고 아름다운 작품, 진실된 무대, 감동적인 무대를 만들어낼 것이라고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지키라는 작품은 굉장히 자긍심을 갖게 하는 작품인 것 같습니다. 계속해서 사랑해 주시고요, 지켜봐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데뷔 때부터 함께한 작품이라 더 특별하고 사랑하는 작품인데요, 끝나는 날까지 정말 최선을 다해서 열심히 하겠습니다. 정말 뭐라고 말할 수 없이 이 작품에 함께하게 돼서 너무너무 영광이고, 여러분들과 이렇게 함께할 수 있는 시간이 정말 잊지 못할 것 같습니다. 하면서 계속 느끼지만 정말 이 작품이 왜 10년 동안 계속 사랑을 받을 수 있는지 알겠더라고요. 멋있는 배우들과 또 멋있는 스태프들과 멋있는 프로덕션과 함께 하게 돼서 정말 감사합니다. 끝까지 사랑해주세요. 벙가 벙가, 지킬앤하이드 연출 데이빗 스완입니다. Being a part of Jekyll&Hyde for the last 10 years and celebrating our 1000th show is the proudest, greatest accomplishment I think of my entire career. And most of all, I'm thankful for all the audiences who have supported us for so long. 어느덧 10년이란 세월이 흘렀습니다. 초연 때부터 멋진 연기를 보여준 유정환, 조승우, 수원이와 김호환 선배, 많은 배우들이 열정 어린 연기를 보여주셨고, 데이비스왕과 크리에이브팀, 오딘 뮤지컬 컴퍼니의 식구들이 헌신이 있었기 때문에 이 공연이 사랑받은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한테 사랑받을 수 있는 작품을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제 10년인데 다시 시작이라고 생각합니다. 20년 2000회까지 여러분들 항상 응원해 주시고 성원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여러분 대단히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